남편과 막 싸우다가 이제 저를 때리고 뭐 그래서 아들 찾아오고 뭐 이런 장면이 그 장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 이제 촬영하기 이제 몇 달 전부터 대본을 보면 정말 자다가도 막 내가 할 일은 대본 외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계속 외우면서 이미지를 상상하고 그랬는데 그 순간이 온 거예요. 촬영하는 순간이. 근데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 성우경을 무슨 스포츠 선수같이 출발 라인에서 네. 육상 선수 돼야 돼. 마치 김연아인 거죠. 갑자기 자동으로 이걸 거치면서 한 거예요. 그래서 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그런 스태프들 모든 저 주위의 사람들이 그 씬 할 때 모두 다 긴장을 해서 저처럼 다 아마 속으로는 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완벽하게 맞춰줬어요. 그래서 그 씬은 왜 이렇게 제가 너무 수다를 많이 떨죠? 아니요, 너무 김희애 배우께도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, 저는. 네.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연기할 때 그 제가 갖고 있는 이성이 한 50% 아니면 그리고 또 그 배역에 몰입한 50% 이렇게 섞인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정말 완전히 그 역할에 빠져가지고 저는 그 첫 번째 테이크가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우리가 감정신을 저는 바스트를 잡아주는 거 처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처음에 막 약간 투샷성 풀샷으로 가신다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아니요 바스트요 이러면 또 제가 해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또 감정이 또 없어져요. 뭔지 아시죠?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꼭 참고 그냥 풀샷부터 했는데 내가 할 때 한 70만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100%가 나온 거예요. 어떡해. 그래서 아유 망했다 이렇게 준비한 씬을 풀샷을 다 해버려갖고 그랬는데 이제 바스트를 두 번째 테이크로 갔는데 120%가 나온 거예요. 와 진짜. 처음에 그래갖고 끝났는데 컷했는데 눈물이 막 멈추질 않고 왜 이렇게 100m 달리기 이제 끝나고 나면 딱 안 멈춰지고 한 30, 40 막 더 달리잖아요. 오히려 더 속도가 날 때도 있고 빨리 다음 씬 준비해야 되는데 멈춰지지가 않았어요. 근데 그게 동시에 너무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. 배우로서 너무 귀한 감정이잖아요.